영화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눈사람? 눈싸움?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면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가장 먼저 떠올린 친구들이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추운 겨울이 오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장식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친구들, 교회에서 배송해준 박스 안에 이렇게 12월 5일 대강절 둘째 주일 눈사람 오너먼트 만들기 봉투가 있을 거예요. 이 봉투를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보낸 물건 중에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양면 테이프, 네임펜이라고도 불리죠. 이 네임펜, 유성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검은색 펠트가 들어있고요. 빨간색 펠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리본도, 리본이 종류별로 리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반짝반짝 불이 켜지는 티라이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티라이트가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티라이트가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게 코라고 생각하고 눈이랑 입을 한번 그려볼게요. 펜으로 그려줄 거예요. 다음에 함께 드린 이 펠트를 이용해서 모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모자 모양을 만들어 주고 모자 모양에 붙일 예쁜 띠도 만들어 줄게요. 이거를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 펠트를 붙여 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겉에 나와 있는 양면 테이프를 잘라주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를 잘 떼어서 붙이고 싶은 자리에 붙이고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모자가 완성. 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에 붙여줄게요. 양면 테이프 안 하고 목공풀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목공풀로 해도 돼요. 모자 쓴 눈사람, 또 리본도 한번 달아볼까요? 짠! 그리고 또 다른 한 개 더 꾸며볼게요. 머리에 예쁜 리본을 달아줄까요? 또 리본을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여기에 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 리본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 살짝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한 번 더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붙은 리본이 만들어졌으면 이 뒤쪽에 붙여볼 거예요. 눈과 눈 가운데를 확인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꾹꾹꾹 붙여주시고 여기 키고 끄는 곳이 가리지 않게 얘도 조금 잘라줄게요. 너무 기니까. 이렇게 짠! 이렇게 하면 눈사람 오너먼트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집에 트리가 있는 친구들은 트리에 이렇게 예쁘게 걸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트리가 없는 친구들은 방에 걸어두거나 문고리에 걸어두면 예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한번 걸어보아요. 친구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모두 알고 있지요?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